별명이 여기 양평은 용문산이 제일 높죠. 그래서 용문산 꼭대기 갔다라도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제 얼굴은 몰라도 제 이름 성자는 그 주위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사업한다고 돈 달래니까 그 이장님이 그냥 주신 게 강용희 씨 이장님이랑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 열심히 하니까 그 말에 돈만 있으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저의 고생길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되려니까 배추를 많이 심는데 배추가 가격이 비싸면 배추가 안 되고 또 가격 비싼 거는 그 저 농사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실패보고 또 농사 잘린 거는 가격이 폭락이고 그게 연속이 되다가 보니까 그 부채가 뭐 매년 몇천 부채처럼 잘 늘어날 수 없더라고요. 몇천이 금방 몇억 되고 몇억이 몇십억 되고 근데 아직 돈 띄워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한창 저거 할 적에는 명 달리고 어느 골짜기 가면 전부 다 제 표고 또 이 문어들로부터 수입예굴로 밭 좋은 데는 제 인삼농장 또 수대 얼굴로도 그 터덕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저는 했다는 건 뭐 몇만 평이지 뭐 몇천 평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일만 고되고 또 너무 벌려놓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런데 그래서 장가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을 봤는데 뭐 많이 한 것만 알지 부채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부채는 안 해봤더니 누가 또 산꼭대기 시집을 와가지고 그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81년도부터 그 산뜨덕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시 두 가마 한 가마에 300만 원씩 주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삼도 심고 그러면서 82년도에 이제 인삼씨를 따다가 산에다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인삼씨를 그냥 뿌린 게 아니라 지금 심는 사람들은 그 7월 달에 인삼씨를 따가지고 그 개갑을 해요. 과육을 없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1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은 그 인삼씨가 가운데가 약간 1mm 정도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속살이 나고 그걸 심어야 이제 올가래 심으면 내년 봄에 싹이 나오지 일반 심어냥 말렸다가 내년 봄에 심으면 몇 페이스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아침 저녁 물을 주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과육을 따다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그 홍두복사 옛날에 개복사 홍두복사 그랬거든요. 개복사 이렇게 쬐끄만 그 산에 야생을 했는 거. 그래서 근데 그 홍두복사를 과육을 먹고 씨만 심으면은 개복숭아가 되고 과육채 심으면 홍두복사 그대로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삼시를 7월달에 따가지고 과육채 그냥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봄에 그 아침 저녁은 100일 동안 물 주는 거 그 과정을 안 걸치고 그 뒤에 봄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산떠덕을 하게 된 동기는 93년도에 이제 만평에서 더덕씨를 받았는데 한 20가마를 받았어요. 그때 생각에는 내가 사올 때 1가마에 300만원씩 주고 사왔으니까 20가마는 6천만원 아니에요. 그 6천만 원에 이자는 못 갚, 저, 원금은 못 갚아도 이자는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팔을 나왔더니 내가 사올 때 비싸던 씨가 내가 팔을 나올 때 100만 원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표고 재배하려고 이제 벌채도 하고 했으니까 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생해서 받은 씨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심을 생각을 했는데 밭에다 10만 평을 임대를 받으려면 평당 2,000원씩이면은 10만 평에 임대료만 해도 2억 4천이에요. 왜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아 산으로 가자. 그 산에는
산주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산을 갖다 기장 달려면은 산주가 기장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산에는 수정경진을 하는데, 그, 공익적 기능이 크니까, 국가에서 70% 보조를 해줘요. 잡담이 30%고. 그래서 그 번창고 산을 봐가지고, 아, 저 임야는 더더욱 잘 되겠다. 그런 임야, 그 산가에 가면 이제, 그, 산주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당신이 이 산에다가 조림을 하려면은 30% 보조를, 저, 보조, 잡담을 해야 되니까 70% 보조가 나오더라도 그 잡담을 내가 하겠다. 그 대신에 국가에서 나오는 70% 보조금을 나를 달라. 그래서 내가 당신은 돈 안 들고 당신은 나무 팔아먹고 또 고생도 안 하고 나무 심어서 자르면은 당신은 저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하더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 다음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어린 나무 심은 다음에 공간에다 더덕씨를 뿌려가지고 임대료 없이 더덕은 내가 캐먹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성공 뒤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모든 열정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산더덕을 캐러 용문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 나무는 푸르렀고요. 5월에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도 잠시. 산더덕은 의외로 캐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돌 사이에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정말 그야말로 산속에 있는 더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캐기 시작했으니 끝장을 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더덕을 캐냈는데요. 다 캐고 나니까 가족과 함께 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자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자 힐링인 듯합니다. 산더덕을 가득 담은 봉지를 양손에 들고 내려오는 길이 즐겁습니다. 특히 산더덕은 기관지 폐기관에 좋다고 하니 요즘 같은 때 먹으면 좋을 듯해요. 모든 걸 내어주는 산을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